짜잔! 로블록스 게임 도언. 제임스가 만들어 달래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리기 어렵. 일단 종이에 연필로 감오는 대로 마구마구 스케치를 한다. 모든 캐릭터는 불가능하니까 러쉬, 엠버시, 스크리치, 잭, 할트, 스마일러, 글리치까지만 7종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마음 먹었다. 마음만. 꿈은 항상 크게 꾸고 실제 현실에선 적당히 타협해 나가면 되는 거다. 다행히 캐릭터들의 외형이 단순하기는 아! 단순할 줄 알고 실종한다고 큰 소리친 건데 큰일이다. 얘네는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 것 같으면서 섬세하면서 하나하나 개성이 강하냐? 거기에 내 개성까지 슬쩍슬쩍 집어넣었더니 아들이 다음부터는 게임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한다. 결국 또 해야 한다는 소리다. 대충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 위에 마법의 종이 반투명 슈링크를 올리고 까끌까끌한 부분에 네임펜, 매직펜, 사인펜, 색연필 등 왁스 성분이 없는 각종 온갖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부터는 대충 없이 섬세하게 표현해준다. 즉, 본 게임은 지금 반투명 종이에 그리고 있는 이 부분부터다. 이게 어떻게 납작 피규어가 되냐고? 그것도 영상 앞부분에 보여줬던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피규어로? 예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림 보는 재미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다. 제일 처음 그린 러쉬 캐릭터는 플레이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치아가 굉장히 많은 썩소 짓는 얼굴로 먼 곳에서 마구 달려와 돌진하는 직진 본능이 있는 괴물이다. 두 번째로 그린 엠버시는 적은 확률로 러쉬 대신 나오는데 역시 먼 곳에서 달려오는 것은 러쉬와 같지만 여러 번 방을 휩쓸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다. 마치 반쪽 얼굴로 보여지는 듯한 얼굴의 재그, 중요한 타이밍에 튀어나와 게임을 말아먹게 만드는 민폐 괴물로 장롱이나 문에서 갑툭튀해서 많은 유튜버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기로 유명한 괴물 중 하나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단순히 겁만 주고 사라지는데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그 다음 스마일러 또는 윈도우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이건 괴물은 아니고 이스터 에그로 창문이 있는 방에서 번개가 치기 전 창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얼굴일 뿐이다. 번개가 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만나면 반가운 그런 이벤트성 존재, 뭐 그런 느낌? 그 다음 외계 해파리가 사람 틀니를 먹은 듯한 모습을 한 괴물은 스트리치.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 플레이어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살짝만 보는 것도 아니고 스크리치의 전체를 똑바로 봐야만 짜증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간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면 쫓아와서 물어뜯고 간다. 나쁜 녀석. 글리치. 아, 이건 그리고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캐릭터인데 마치 컴퓨터 오류가 난 듯한 찌지직 느낌의 괴물이다. 혼자서 떨어져 있거나 혼자 역주행하는 경우에 나타나 습격하는 편인데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는 방으로 텔레포트도 시켜준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때그때 달라요. 어쨌든 우리 아들은 글리치 만나면 반가워한다.
마지막으로 Heart. 얘도 약간 투명적인 유령의 느낌적인 느낌이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Heart. Heart의 방에서 등장하는데 플레이어가 걷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추격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뒤로 걸어도 된다 라고 위키에서 봤다. 이제 슈링크의 열심히 그린 그림들을 약간 여백을 준 상태로 잘라준다. 싹둑싹둑, 싹둑싹둑. 거의 끝난 거다. 자, 이제 내가 만든 그림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제 오븐에다가 어? 뜨거, 뜨거. 오! 약 2, 3분 정도 돌려주면 잠깐 열어보면 저렇게 쪼그라들고 있죠? 짜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다음 그림도 올리고. 어, 붙을 것 같아. 아, 뜨거, 뜨거, 따따따. 그대로 오븐에 넣고 또 기다려줍니다. 우와, 완전 마법이다, 마법. 조금 식어야 떨어질 것 같은데? 짜잔! 방금 따끈따끈하게 구워온 도어즈 납작 피규어들. 여기 까끌까끌한 부분이 제가 그린 부분이고, 짠! 뒤집으면 훨씬 깔끔한 광택이 나는 피규어를 가질 수 있어요. 다 뒤집어서 고퀄리티의 부분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하나당 이만했던 그림이 이렇게 7분의 1로 줄어든 모습, 줄어들면서 두꺼워진 모습. 견고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재밌게 갖고 놀 수 있겠죠? 소리 들리시죠? 러쉬, 엠버쉬, 스트레치, 잭, 하트, 스마일러, 글리치까지. 오늘 이렇게 도어즈 납작 피규어 7종 만들어봤고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잘 나오고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서 나머지 캐릭터 싹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Yes!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게임도, 다른 애니메이션도 다 만들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